안녕하세요.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.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짧은 일화와 짧은 예화를 담고 있습니다. 인물연구소는 각계각층의 리더와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디딤돌과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장애를 극복한 야구선수 짐 에보트입니다. 1993년 9월 4일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 뉴욕 양키즈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즈를 상대로 노이튼 노런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. 노이튼 노런은 단 하나의 안타도 내주지 않고 무실점으로 경기를 이기는 것으로 이 기록을 세운 투수는 오른손이 없는 짐 에보트였습니다. 왼손 투수인 그는 오른 팔목에 글러브를 걸친 채 공을 던졌고 상대팀 타자들이 그 약점을 이용하려 자주 기습 번트를 댔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에보트 스위치라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. 이는 공을 던진 후 눈 깜짝할 사이에 글러브를 왼손으로 바꿔 끼는 것이었습니다. 다음은 그의 말입니다. 저는 손이 하나 없다는 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. 야구장에선 제 팔을 보지 않죠. 그저 제 꿈을 볼 뿐입니다. 멋지네요. 그렇습니다. 누구에게나 강점과 약점이 있는 법이죠. 약점을 보완하려 애쓰지 말고 강점을 잘 활용하십시오.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. 혹시 자신의 약점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? 그렇다면 꿈이 있는 한 극복하지 못할 약점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짐 에보트의 사례를 통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 소크라테스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. 우리는 이미 귀중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네. 다만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될 뿐이지. 오늘 방송의 요점은 장애를 극복한 야구선수 짐 에보트였습니다. 당신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아직도 좌절하고 있습니까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